이 픽도사의 휴대용 게임기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와 연결할 수도 있고 유선으로도 연결이 되고 무선으로 연결해도 딜레이가 전혀 없는 정말 다양한 콘솔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기인데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지. 어차피 본체 옆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무선으로 연결하면 벽을 통과를 못해. 벽을 통과를 못하니까 거실에 있는 콘솔을 켜고 침대에서 할 수도 없고 참 그런 점이 단점이란 말이야. 화질도 정말 좋고 사이즈도 7인치라서 딱 좋은데 이렇게 조이콘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위치처럼 이렇게 뒤에 스탠드도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도 좀 아쉽단 말이지. 이렇게 갤럭시 폰에 연결되면 덱스처럼도 사용할 수 있는데 터치가 안 돼. 아 이것도 아쉽고 터치만 됐으면은 훨씬 더 사용을 잘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그냥 모니터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밀리미터 웨이브 모니터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 나왔네? 안녕하세요, 닥터케이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밀리미터 웨이브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정말 다양한 콘솔들을 즐길 수 있는 픽도사의 밀리미터 웨이브 핸드헬드입니다. 밀리미터 웨이브를 이용해서 화면 딜레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밀리미터 웨이브의 특성상 아주 빠른 전송 속도를 가졌지만 주파수의 특성상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을 켜놓고 침실에서 즐길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그러면은 어차피 들고 가서 게임도 못할 거 그런 종류의 모니터가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픽도사에서 이렇게 새롭게 밀리미터 웨이브 터치스크린 휴대용 모니터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 휴대용 게임기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쉬웠던 픽도사의 휴대용 게임기를 뒤로 하고 휴대용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픽도사의 밀리미터 웨이브 휴대용 모니터. 박스가 아주 거대합니다. 네, 설명서. 앞쪽에는 중문이고 뒤쪽에는 영어로 이렇게 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전기는 30W의 PD 충전기인데 국내에서 사용을 하려면 아답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니터 보시겠습니다. 자, 모니터 뒷면은 이렇게 밀리미터 웨이브를 수신하는 수신부가 이 상단에 있고 배터리도 8000mAh가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가벼운 것 같습니다. 스탠드도 이렇게 서피스처럼 스탠드도 이렇게 하단에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저에게 배송된 것은 정식 판매 제품이 아닌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내부 구성품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PD 케이블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충전도 할 수 있고 이 기기 자체가 무선이긴 하지만 유선도 되기 때문에 유선으로 연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타입C USB 케이블 HDMI에서 미니 HDMI로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밀리미터 웨이브 송신기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밀리미터 웨이브 송신기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탈로 되어 있고 방열구도 이렇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어링을 위한 버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픽도사에서 제공하는 휴대용 케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휴대용 케이스. 네, 그렇게 퀄리티가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래도 딱 맞는 케이스 구매가 어려우시면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닐 때는 나쁘진 않습니다. 네, 후면을 보시면 이렇게 단자들이 스탠드에 가려져 있습니다. 어차피 사용을 하려면 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충전을 위한 단자, 두 번째 타입C 연결을 위한 단자고 세 번째는 미니 HDMI 단자가 되겠습니다. 후면 좌측에 이렇게 있고 후면 우측에는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 버튼 네, 아마 이렇게 눌러서 위아래로 내리면서 메뉴를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단자 그리고 메뉴를 나갈 수 있는 엑시트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는 이렇게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무 패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보호 필름을 벗기고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인치 디스플레이. 네, 베젤을 보시면, 네, 베젤은 이 정도, 네, 딱 보시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게. 네, 이 후면에 이게 있어서 정확하게 재기가 좀 어렵네요. 800g 정도 무게가 측정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켜서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 스위치를 이렇게 꾹 눌러주면 켜지게 됩니다. 네, 이제 위아래로 내리면서 이렇게 하나씩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HDMI 그리고 Type-C 무선 선택하는 것이고, 여기는 색상 조절. 우선 먼저 언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꾹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꾹 눌러서, 네, 한국어도 있고, 네, 한국어. 일단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영어로 놓고, 네, HDR 기능도 오토로 놓고. 자, HDMI 연결, Type-C 연결, 이런 것들은 다른 휴대용 모니터들에 다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무선 밀리미터 웨이브 접속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 시그널이 나오고, 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이렇게 허브를 연결한 다음에, 네, 네, 화면 조정을 조금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픽도사의 밀리미터 웨이브 모니터 스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밀리미터 웨이브 게임기와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일단 장애물이 없을 시에 30m 거리까지 무선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1080p 해상도, 밀리미터 웨이브 무선 기술을 통해서 딜레이가 전혀 없는 그런 화면 전송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IPS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8000mAh, 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전송 거리는 30m, 스탠드를 통해서 세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1080p 60Hz의 디스플레이. 네, 이러한 레이턴시는 2.5ms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기기에 연결을 할 수 있고, 네, 시야각도 한번 보시면, 네, 상당히 IPS 디스플레이 화질뿐만 아니라 시야각도 상당히 좋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선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조작하는 것도 정말 편하고 이렇게 편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게임기와는 달리 터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메뉴도 터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버튼을 사용해도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이 USB 단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댑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전 픽도 게임기에서는 이게 들어 있었는데, 이 디스플레이 제품에는 지금 현재 들어 있지 않은데, 정식 발매 제품에서는 어떻게 들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얼마 안 하니까요. 뭐, 네, 이렇게 연결을 하고, 네, 이렇게 연결이 되면, 네, 이제 터치가 됩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회의라던가 뭐 프리젠테이션 이럴 때 사용하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선이 없기 때문에, 네,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터치 기능도 이렇게 잘 사용되고. 아, 그리고 자동차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길게 해놓고 원하는 대로 화면을 맞추고, 배터리 잔량도 나오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뭐 자동차에서 충전을 하면서 해도 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도 띄워놓고, 조수석에 계신 분 뭐 보도록, 뭐 이런 식으로, 네, 운전자는 이쪽에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아주 편리하죠. 네, 무선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도 화질은 괜찮은데. 자, 이제 닌텐도 스위치에 연결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해상도가 높지 않은 기기인데, 외부 디스플레이에 연결되면은 해상도가 1080p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번 화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닌텐도 스위치로 보니까 색감도 상당히 좋고, 야외에 가지고 나가서 여러 명이서 게임하기에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도 5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닌텐도 스위치 배터리가 다 닳을 때까지 정도는 충분히 게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노트북 사용자들은 또 이런 세컨 디스플레이를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선이 없으면 아주 매우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듀얼 모니터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마 이게 지금 노트북이 약간 저사양 노트북이라 그런지 드래그 하는데 약간의 렉이 걸리는 것 같긴 한데 네, 실제로 이렇게 뭐 터치해서 보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습니다. 네. 네, 좀 위험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놓고 사용하면 네,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정말 다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게 지금 뒷면에 네, 여기가 수신 부위이기 때문에 이게 위치가 조금 뭐 틀어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각도 같은 건 좀 잘 맞추고 사용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트북의 세컨 디스플레이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자, 콘솔 게임기 한번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80p 해상도이기 때문에 다양한 콘솔 게임기에 연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에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게임기 뒤쪽에 지금 HDMI를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처럼 잘 만들어진 게임을 보니까 정말 화질이 좋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격투 게임이 아닌 일반 게임이라서 딜레이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액션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 없이 플레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컨트롤러도 무선, 디스플레이도 무선이기 때문에 콘솔이 있는 위치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뭐 그리고 딜레이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게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PC에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C가 지금 책상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송신기가 이 책상 바로 밑에서도 전송이 될지 그게 좀 저도 궁금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상 밑에서 7-80cm 정도 거리에 있는데 네, 책상은 어떻게 뚫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트리플 모니터가 지금 실행이 되었습니다. 트리플 모니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격투 게임을 실행해서 정말 딜레이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화면을 복제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케이드 스틱은 유선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현재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와 무선 디스플레이 그리고 유선 조이스틱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픽도 게임기를 리뷰할 때 어떤 분이 약간의 딜레이가 있다, 밀림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뭐 저는 전혀 밀림이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이번에는 느린 장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전혀 딜레이 없죠. 이 정도면 네, 느린 화면으로 확인을 해봐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지금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 중요한 격투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빅도사의 밀리미터 웨이브
휴대용 모니터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정말 많은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요즘에 휴대용 모니터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무선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모니터는 이 픽도사의 모니터가 유일합니다.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유선으로도 타입C나 미니 HDMI를 활용해서 유선으로도 당연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유선으로 사용할 때는 아마도 조금 더 배터리 타임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선 전송 자체가 배터리 소모량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송신기를 만져봐도 이렇게 1시간 정도 사용하면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자, 이렇게 터치도 완벽하게 지원되는, 무선으로 화면을 전송하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터치까지 이렇게 정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걸 보면은 정말 기술력이 대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로 활용하거나 게임 콘솔에 연결해서 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무선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 외에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터치가 되기 때문에 뭐 회의할 때나 그럴 때도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행 갈 때 가져가면 내비게이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충전하면서 가져가서 캠핑하면서 닌텐도 스위치 연결해서 게임도 하고, 뭐 정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선 기술력을 가진 픽도사의 14인치 휴대용 모니터였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